최고예요. 동생? 어디가 동생? 아 이쪽이 동생? 친동생이에요? 친자매야! 아니 뭐 부모님이 언니만 입어했나 저기? 아니 동생은 뭐 저기 돈 벌으라고 공장 보냈나 아니면 노가다를 보냈나? 아니 언니! 야 이거 언니랑 동생이랑 거꾸로 됐어 저기. 나랑 아가씨 둘이 온 거예요? 두 분이? 네, 아 부모님도 같이 오고. 근데 언니 몇 살인데요? 24? 동생이 넓이인데 남자친구들은? 아 둘 다 솔로예요 둘 다. 아 그래 하긴 그러니까 친동생이랑 누리동산 함께 지내죠. 아 왜 남자친구가 없을까? 동생이 맨날 따라다니면서 아니 동생 아니 동생도 아 귀여워요. 어 귀여운데 아 저기 한 번만 더 저 생얼로 오면 죽일 거야 알겠지? 예. 네. 이 나이가 21살인데 저 제 아프다가 왜 남자친구 멱살을 잡죠? 네 아프다가 나쁜 놈아 필요한 돈 내놓으라니까. 아 내일까지 줄게. 네 올라가는 거에 팔 밖으로 내밀어. 아 월급 나면 줄게. 네 앞으로 내밀어요. 나쁜 놈. 어 야 이 남자 머리 뭐야? 야 머리가 아이돌이야. 얼굴은 아이 둘인데 시가 다가가네요. 아 형제 멋있네요. 나 머리가 전체 다 잘못인 줄 알았는데. 왼쪽에 여자친구이시죠? 여자친구? 노란 머리 아가씨 여자친구? 아 근데 남자친구가 얼굴은 완전 상남자인데 아 보기와는 다르게 조금 연약하시네요. 그죠? 남자친구가 등치가 이런데 연약해. 아 얼굴이 저렇게 무섭게 생겼는데 연약해. 자 밑에 디스코 이용하실 분들은 여기 운전실 저 오른쪽으로 올라오셔야지 빨리 이용이 가능한 겁니다. 귀찮다고 밑에 의자에 앉아 계시지 말고요 올라와서 기다리세요. 그래야 쪽면을 빨리 타요. 여기 초록색 패딩이랑 빨간색 패딩 여기 자매인가? 이 뭐야 친구야? 야 어쩜 이 둘이 아니 전혀 뭐 몸매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머리 스타일도 다른데 야 어쩜 이렇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못생겼냐? 고등학생인가? 중학생이야? 아 이제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거야 그럼? 아 이제 중3 되는 거야. 야 우리 초록색 너 아이씨가 저기 인생 선물을 좀 추구하는데 너 웬만하면 그 캐디 아니 초록색 계열로 입으면 안 돼 알겠지? 너 초록색 입고 다니면 꼭 그거 같아. 어 어벤져스 헐크 같아. 또 슈렉 같다고 이 녀석아. 혹시 알아나 모르겠는데 옛날에 드래곤볼에서 나메크에서 제일 뚱뚱한 장노 있거든? 어 그 사람 같아. 어 이거 생각보다 유연한데? 이 다리를 번쩍번쩍 들고 어디가 야 너 그렇게 약하지 않잖아. 어 왜 이래? 선수끼리 너 그 친구가 너를 지금 잡아줄 수 있겠냐? 어? 잡아줄 수 있겠어? 내가 봤을 때 그런 그 정도 등치 친구가 다섯 명부터 해야 되는데 아 친구 다리는 왜 자야 야 이거 먹는 거 아니야 어 그건 족발 아니야 땡기지 마 야 왜 입으로 갖고 가 친구 다리를 네네 인천 여학생들이야 인천 사람 아니야 어디서 놀러 왔니 서울 야 서울에도 이거 있잖아 동대문에도 있고 신림에도 있고 어 그냥 동네 가서 다 줘야 돼. 아 동네 가서 다 해야지. 이게 멀리까지 왔어. 근데 우리 초록색이 너 잘했어. 아 내가 개인적으로 아 진짜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이야. 어 내가 마이크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어 내가 너 진짜 내 이상형이야. 어 참으로 내 이상형이 어 우리 엄마 같은 여자거든. 아이 귀여워 초록색. 아 이제 야, 이 아우디 패딩이죠. 아, 잡아도 비싼 거 입고 왔는데 자크가 안 채워져. 아, 귀여워. 야, 너보다 옆에 언니들 보니까 뭐 결식아동 같다, 야. 이 언니들 왜 여기다 지금 문짝을 뜯어요? 우리 다행이야. 너 내가 찐콩. 이리와. 야, 진짜 이런 여자가 최고야. 난 개인적으로 나보다 어깨 넓은 여자 되게 좋아해요. 야, 나 이렇게 엉덩이가 공격적인 여자 되게 좋아하거든. 야, 이런 숨 막히는 뒤태. 아, 이 여자 왜 여기서 자꾸 뒷발차기야? 아, 아,
아추! 여기서 제 질문해서 모으세요. 야, 이거 또 어느 동네 경마 선수 왔나? 땅다르당다르당다르당다르당다르당다르당다르당 저도 빠르게 땅다르당다르당다르당다르당다르당다르당 나오세요. 여기 앞에 보고 앉으세요. 앞에 보고 왜 거꾸로 타요? 앞에 보고요. 앞에 보고 뒷모습에 자신이 있나? 여기도 친구예요 두 분? 옆에 우리 찌절이 맞아가지고 여기도 두 분이 온 거예요. 두 분이 한 명이 더 있어. 얘 나이가 몇 살? 서른이라고요? 서른 하나요? 이제? 여기 찢어진 맞아가지고 서른 하나라고요? 진짜요? 야 대박! 아 이 정도면 거의 스타킹감 아닌가? 야 이 얼굴이 아니 거기 좀 들어봐요. 아 나 신기해서 그래. 서른 하나래. 아니 서른 하나래 이 얼굴이. 아니 얘가 16인데 얘가 16인데 아 중요한 거 얘 지금 본인은 몰라 어떤 성향인지 지금 몰라 그래. 야 이 큰 화면에 얼굴이 꽉 들어 자 젠장. 야 화면을 더 키워야 되나 저기. 야 나 신기한 거 알려줄까? 우리 귀염둥이 피해 봐봐. 아이 귀여워. 아 저 콧구멍이 눈만 해. 야 진짜 대기동안이에요. 31살. 아니 31하면 저기 올해 31하면 86년생? 아 86년생. 야 진짜 동안이다. 남자친구 있고요? 남자친구는? 있고요? 야 진짜 어리네. 아니 옆에 친구분도 저 들어보이는 얼굴이 아닌데 아가씨가 너무 어려 보이니까 이 친구가 늙어 보이잖아. 야 31하래 나 깜짝이야. 야 진짜 관리 너무 잘했다 야. 아 근데 옆에 이 친구는 왜 자꾸 아니 왜 자꾸 엉덩이를 들이밀어 드럽게 하는지. 여기 뭐야? 여기 뭐야? 치마야? 이 시간에 치마를 아니 이 시간에 침 하이스케이키 아이스크림 나도 몰라. 미안해요. 원래 이런 놀이 기운 거 알죠? 야 한 명은 짧은 반바지 한 명은 피니스 같은데 두분이 온 거예요. 둘이 여기 우리 치마 반바지. 야 이거 얼굴 보니까 왠지 얘는 학생 같은데. 아 야 고개 숙였을 때 이뻤는데 아 나 실망이야. 얘네 짜증나 실망이야. 이쁜 줄 알았는데. 아이고 안녕하세요 우리 사장님. 아드님이랑 타신 것 같은데 우리 깜짝 부드 사장님. 왼쪽에 아들 맞죠? 베이지색 코트. 아들 아니에요? 누구야? 선생님? 누구예요? 네 오른쪽에 같이 탄 거 아니에요? 아 모르는 사이에요? 아 서로 모르는 사이에요? 아 미안해요. 부자지간을 만들어버렸네? 아 너무 오붓하게 앉아 계셔가지고 남학생이 아까부터 자꾸 우리 사장님 쪽으로 고개 숙이길래. 여기 커플인가? 커플인가? 아가씨가 자꾸 들이대는데? 아가씨가 직접 대는데? 야 남자는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리는데? 이게 뭐야 이거? 이 여자가 이 남자를 좋아하는데 이 남자는 오른쪽에 저 여자를 좋아하는 그런 건가? 뭐 삼각관계인가? 아니 저 옆에 아가씨 힘들면 한 번쯤 잡아줄 만도 한데. 야 이 남자가 어디 니트도 저 할아버지 거 입고 와가지고 이거 야 이거 쓰레기인데? 이 정도 힘들면 잡아줄 만한데 그지? 아 여자가 이렇게 적극적인데? 야 얘 뭐 제주도 도라로방이야? 이거 꿈쩍하네. 이게 남자 아닌가 이거? 아 왼쪽에 아가씨 얼굴이 아무래도 모르겠는데 얼굴이 뭐 엄마처럼 생겼나? 아닌가? 이게 뭐지?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겠네. 아 뭐야 얘 또 남자야? 이게 뭐야 이거? 아 남자가 남자한테 얘기인 거야? 얘 왜 이래 이거? 이거 또 장래희망이 뭐 동인천녀 3번 출구 두 번째 계단에 누워있는 노숙장관이고 이거 뭐 앵벌이야 뭐 어디 가요? 아 왜 남자만 덮쳐? 아 이 변태 같은 놈 이거. 거긴 초딩이야 거기. 아 차라리 글로 가. 야 거기 누나 있어 누나. 뒤에. 야 뒤에 아주 뒷모습이 공격적인 누나 있어 저기. 네 뒤에. 문짝 땡기지 말고 거기 자연스럽게 앉아요. 아 거기 자연스럽게 앉아요. 앉아라 빨리 앉아. 야 이것도 인연인데 인사 한번 해요. 안녕하세요 미친놈이에요. 인사 한번 해요. 인연인데 이 친구가 얼굴이 멀쩡한데
자, 이제 잠깐만 쉬겠습니다. 휴식. 초부터 여자 둘이 남자친구가 없나봐요, 여기죠. 야, 왼쪽에 너 빨간 잠바, 녹색 잠바, 옆에 언니 누구야? 아, 봐봐, 어, 인사해. 어, 5년 뒤 니네 모습이야. 알겠지? 얘도 여기 둘이 올 거야. 아, 얘네 이 친구가 뭐 하는 거지, 뭐. 음악해요, 혹시? 네, 우리 스타일이네, 정말 우리 코스. 어. 아, 그냥 스타일이에요? 네, 스타일. 아, 멋있네. 아, 모자 뭐좀 봐요, 모자. 머리 이쁜데, 왜? 야, 머리, 아, 야. 아니, 머리를, 줄이를 틀었네, 그냥. 야, 머리 멋있네요. 쟤 근데 왜 남자친구 머리를 여자친구가 부끄러워하지 왜? 아니 지 머리는 이쁘지 않아요. 머리 색깔이 와사비처럼 이제 그냥 지나고 와가지고. 자기지 얼마나 되셨어요 두 분? 자기지? 두 달? 아 만난 지 두 달이요. 아 죽여버려 해 이제. 만난 지 두 달? 두 달이면 제일 좋을 텐데. 야 남들은 사귄 지 두 달이면 막 남자친구가 온몸으로 잡아주시던데. 아 이게 뭐 아 우리 여자친구도 아마 오늘 처음으로 알게 됐을 거예요, 그죠? 아 내 남자친구가 나보다 힘이 없구나, 그치? 얼굴만 진심이구나 뭐 이런 거 알게 됐죠, 그죠? 자 타신 분들 또 있네요. 이제 정리하러 가겠습니다. 마지막 라스트. 아 진짜 충격적이다. 나 저 아저씨 31한 게 아 죽겠어요. 네, 조심해요. 방심하고 술담배 많이 하고 이러면 아 갑자기 하루아침에 얼굴이 그냥 할머니가 되는 수가 있어. 그냥 관리 잘해야 돼요. 어 진짜로 이렇게 어리다가 다음날 일어났더니 얼굴이 그냥 할머니가 돼 막 이럴 수 있다니까. 어? 아 여기 녹색 잠바 얘는 뭐 얘 나이에 뭐 뒷모습이 우리 엄마 같아서 엄마 갖고 싶어서 이렇게 됐겠어요 얘가? 그냥 밥을 먹어서 그렇지. 진짜 야 이 친구도 왜 던져버리고 너 혼자 오냐? 어? 야 얘도 데리고 와. 어 데리고 와 데리고 와. 불쌍하네 얘. 어 얘도 데리고 와. 야 오늘 니네들 뭐 잠바 옷 색깔 컨셉이 뭐 상추 쌈에 초고추장이냐 이거? 아야 빨리. 어 여기야 그래. 자 우리 여기 간지나 조각. 어, 예, 다들 고생했고요. 나 음악하는 친구 줄 알았네. 예, 이 스타일이 있어서. 자, 여기 우리 노란 머리 조아이랑 여기도 커플인가 봐요. 오른쪽에 아가씨. 아, 이 여자친구 이쁜 것들은 그냥 다 죽여버려야 돼. 어, 그냥. 아니, 남자가, 아니, 얼굴만 이렇게 멋있으면 뭐해. 어? 힘이 없는데. 아주 그냥 내려가서 그냥 어 둘이 맞짱 한번 두고 헤어져 버려라 이것들 아주 그냥 어 이런 것들 죽여버릴 거야. 짜증나게 연애를 해? 응? 연애를 해 이 더러운 것들이. 자 마지막 여기까지 수고들 했고요. 내려가실 때 놀라우신 쪽 반대쪽입니다. 잔용히 가시고 좋은 시간 되세요.